지금 반야바라밀를 못 얻으시면 지금 반야바라밀로 이 상황을 바로바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걸려도 좋고 좀 빨라도 좋으니까 지금 깨워서 참나를 만나고 몰라 괜찮아 참나 상태에서 생각감정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생각감정 느껴지는 생각감정 오감을 바라보면서 요것 또한 참나 작용이지라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복공을 얻으신 거예요. 그게 반야바라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심 반야바라밀를 구체적으로 설명 못 해주고 체험을 못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다 헛겁니다. 아무리 읽어도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뭐 수상행식도 다 그렇다 막 적당해라 막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럼 뭐 눈도 없고 귀도 없고 그럼 그 뒤로 뭐 다 없다가 막 반야신경 끝까지 이어져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12연기도 없고 막 모든 게 없다. 그게 참나 상태에서 하는 말입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 있다. 그런데 거기서 다 나왔다.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거 아시는 거는 일주보살이면 알아요. 선불교 화두 터져서 견성하면 일주보살입니다. 딱 그 정도 알아요. 더 아는 게 아니에요. 육바라밀 몰라요. 그러니까 기초는 알죠. 그거 하는 게 옳은지는 알죠. 그런데 육바라밀이 막 내몰고 육바라밀에 끌려가는 경지는 아니에요. 버틸만한 경지죠. 그럼 뭐만 하고 있냐? 계속 화두만 곱씹고 반야바라밀만 닦고 있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 법공반야, 아공반야, 법공반야 다 얻으셔야 돼요. 아공도 반야예요. 대승에서 무시하지만 아공반야도 반야고 법공반야도 반야고 구공반야까지 가면 일지보살이 나온다. 근데 법공반야까지만 얻으면 진여 안주, 참나 안주가 일어나니까 불태전이다. 그래서 일주보살만 되면 여러분 어느 종교 가도 거기서 다 성자 소리 듣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촬영 되나요? 네. 그래서 기독교 가도 칭의, 의로운 존재 됐다 하는 게 거기 일주보살이에요. 불교 일주보살. 선불교 가면 확철되고 견성했다 일주보살. 아라하니 아공만 공부해서 그렇지 실력은 거기도 열반에 안주한 사람들이라 일주보살급 돼요. 지혜가 좀 딸려서 그렇지 거기도 일주보살. 정토 가는 것도 일주보살. 무량수경 같은 저기 정토종 경전들 다 보면 염불하다가 정토 간다. 그게 뭐냐? 담겨진 의미가 염불하다가 부처님이 늘 보이면 정토 가는 거예요. 살아서 이미 정토에 가버려요. 그럼 그게 뭐냐? 일주보살이요. 불태전. 그래서 아미타불 세계에는 불태전 보살만 거기 산다. 그러면서 또 소승성자들도 있다. 그럼 다 불태전 고 급수들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방편으로 좀 덜 돼도 데려가서 불태전 빨리 시켜준다 이렇게 나오는데 핵심은 원래 정토가 어떻게 나왔냐. 살아서 지금 깨어서 반야바라밀 하고 계신 그 상태가 정토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토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요런 정신 상태의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있겠구나 하면 거기가 정토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연불선도요 가서 드립도 아미타불 외시면 하루 종일 외라 그러고 막 일주일 몰아서 외고 또 해보고 왜 그렇게 외십니까? 죽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해야 정토가 하니까 죽기 전에 하려면 평소에 많이 해놔야 죽기 전에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이론까지 있어요. 막상 대충 공부하다 죽기 전에 연불 뭐 열 분만 해도 간다며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막상 죽을 때 돼서 아이고 하다가 의식 놔버리면 그럼 정토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완전히 베겨놔야 된다. 정신에 딱 박히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도 써요. 실제로 연불선만 하시는 거기 대만이나 지금 이런 데 많이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열심히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거기 관법도 있어요. 정토 세세히 써놓은 이유가요. 눈 감고 정토 보일 정도로까지 그 시각화 수련하라고 관무량수경에는 16가지 관법을 해놨어요. 해 지는 거 상상하기. 고승들이 많이 쓴 게 그 관법 중에 원효스님도 그거 쓰고 한 게 해 눈앞에 그리기예요. 그래서 해 지는 쪽에 정토가 있거든요. 해 지는 거, 뭐 하는 거, 정토에 있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에서 16가지 막 관세음 보살 모습까지 시각화해라. 근데 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통일돼요? 나무아미타불만 해라. 다 어려우면 그냥 나무아미타불만 해라. 그런데 저희는 이런 모든 화두건 뭐건 다 하나죠. 깨어서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다 깨어날 거 바라면요. 요원해요. 깨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몰라 괜찮아로 바로 깨어나죠. 깨어나서 나무아미타불 해보세요. 깨어서 일체가 공하다는 반야바라밀 상태에서 나무아미타불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정토 느낌 확 납니다. 거기서 예수님 천국 가고 싶으시면 예수님 해보시면 기독교 천국이 나타납니다. 생생한 천국에 사는 사람 마음을 압니다.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그 연불선 그거 하는 것보다 아미타불이 계시는지 내 얘기는 듣는지 막 의심 속에서 연불 죽어라 해도 마음도 잡념도 많고 신난하다 이런 연불은 아무리 해도 힘이 딸리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최고의 연불하는 방법 깨어서 참나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하고 있으면 그냥 여기가 정토구나 하는가 바로 아실 수 있어요. 그 마음이라야 사후 세계까지도 여러분 아마 이 깨어있음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 확신이 서요. 반야바라밀 상태에서는. 둘이 아닌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참나 상태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참나 상태에서 이미 둘이 아니라 나무아미타불 해버리면 하나가 돼요. 정토랑도 하나가 되고. 그 마음으로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생사에 대한 두려움,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막 있으실 때 나무아미타불 깨워서 계속 해보세요. 일상에 계속 정토의 기운이 흘러요. 그 양반은 이미 정토에 계십니다. 그 의식 상태, 반야바라밀을 얻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정토예요. 방편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이름만 해면 데려간다라고 막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름에다가 반야바라밀을 얻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나중에 막 서운하다고 하지 마시고 제 방식대로 하세요. 연불 열심히 했는데 정토 못 갔다 그러지 마시고 100% 확실하게 정토 가는 법은 지금 살아서 정토에 사셔야 돼요. 자기가 지금 정토에 산다는 거 모르시는 분은 어차피 답 없습니다. 요행을 바라시는 거예요. 돌아간 뒤에 혹 영화처럼 막 내가 착한 일 한 것도 없는데 귀인 대접 받았으면 좋겠다. 막 딱 갔더니 귀인이 오셨네 이러면 좋겠다 하는 요행이죠. 살아서 뭘 했냐. 연불도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 그 방편설 하는 데는 나무아미타불 이름만 하면 막 무조건 막 공덕이 쌓이고 업장이 지워져서 끌려간다고 하는데요. 정토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딱 갔더니 저승 갔더니 이 사람은 살아서 뭐 했냐 좋은 일 한 게 뭐 있냐 방에 앉아서 나무아미타불 외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깨어있지 못한 채로. 그건 좀 돌아다니면서 좀 착한 일이라도 하지 그랬냐라고 조언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부질없는 짓이에요. 실제로 깨어서 한마디입니다. 그 열 번만 외도 갈 수 있다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열 번 깨어서 외울 정도면 정토 갈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행간을 못 읽으시면 그냥 유리한 대로 읽으시면 당장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유리한 대로 읽으시면요 여러분이 안 바뀌실 거예요. 경전을 읽기 전과 읽은 후가 똑같으실 거예요. 그러면 업장이 하나도 털린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업장 하나가 더 생겨요. 나 이제 정토 갈 거다 하는 이제 허상까지 이제 또 생겨요. 헛것이 보이는 단계로 들어가요. 그럼 이 양반은 이제 더 안 좋아집니다. 상태가. 반성도 안 하고 어차피 난 정토 갈 거니까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잘못됩니다. 깨어서 딱 하는 거는 그런 오류가 없어요. 반야바라밀 상태에서 연불을 하시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연불선 하는 분들한테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여러분 평생 알 수 없는 연불을 하는 것보다요. 학당에 오셔서 몰라 괜찮아서 참나각성하고 그 상태에서 연불 한마디 하는 게 맛이 천지 차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연불하세요. 혹시 여러분 나는 죽음 이후가 걱정되고 막 살아서도 걱정돼 그러면 나무아미타불은 보통 정토 가려고 하잖아요. 나무아미타불만 해도 된다고 또 이렇게 딱 있지만 불안하실까봐 원효 스님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살아서 챙겨주는 분이고 나무아미타불은 죽은 뒤에 정토로 데려가는 분이니까 두 가지 서비스를 함께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관세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근데 이것도 힘들어하니까 사람들이 관세음보살만 외워도 두 가지 서비스 같이 나간다고 또 경에 써 있어요. 어차피 이 양반이 정토에 있는 양반이라 아미타불 대행이라 관세음보살만 하면 살아서 봐주고 죽으면 정토로 데려간다.
또 아미타불도 그러면 두 가지 서비스 다 된다. 이해되시죠? 그거 깨워서 해보세요. 하루 종일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한다. 깨어 계신 것만 해도 좋은데, 에고도 좀 달래주는 게 좋거든요. 그럼 나무아미타불이라고 관세음보살이라고 해보세요. 그 하루에 어마어마한 힘이 생길 겁니다. 그게 은총이고 갑이죠. 근데 깨어야 그걸 받지, 안 깨어서 하면 오는지 가는지도 몰라요, 뭐가. 자, 여기까지. 진도 나가야 됩니다. 12번 할 차례죠? 저희 제 깨알 같은 이런 실전 팁다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다 해보고 드리는 거지. 그냥 막 지르는 거 아닙니다. 저도 힘들면요, 나무아미타불 해요. 그러면 당장 내 몸이 편하고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그리고 정토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토가 이거지 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세계가 죽어서 가는 게 정토예요. 자, 참나 알고 살다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정토 가는 사람이 많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어디가 있겠어요? 정토 가려고 염불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사는 세계로 가겠죠. 거기 다 모여서 서로 난왜안 됐는가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 아, 그렇게도 안 되는구나. 이제 서로. 나는 막 10만 번 했다. 아, 10만 번 해도 안 되는구나. 이해되세요? 자기 얻은 세계, 얻은 만큼 가는 거예요. 공과를 바라시면 안 돼요. 되게 요행을 바라게 부추겨요, 방편설들은. 최소 비용에 최대 효과를 보장해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딱 최소 비용에 최소 효과가 나오는 거기에 가 계시기가 쉽다고요. 정확히 알고 하지 않으면.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심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누가 주문을 줄때 주문만 받으면 안 돼요. 심법까지 받아야 돼요. 요 주문할 때 어떤 마음으로 웰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으면 노하우를 못 배우고 심법이라고 그래, 그걸. 그걸 모르고 그걸 따라 하잖아요. 딱 그 따라 한 효과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심법을 받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스승한테 요 주문 뭐 들을 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했느냐. 우리 기술 하나도요, 그 잘하는 사람 그냥 따라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돼요. 요거 할 때는 요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해보면 그 맛이 납니다. 안 그러면 거죽만 따라 하다가 효과가 안 나요. 그 맛도 안 나고. 수행은 특히나 마음으로 하는 거라 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못 들으시고 열심히만 하다가 혹 우연히 그 마음이 돼서 통할 수는 있는데 이게 요행이 되는 거예요. 천에 하나나 만에 하나나 성공하는 수행이 돼버린 이유는 심법을 못 받고 공부해서 그래요. 심법을 이해 못 하고. 저는 지금 제 강의는 다 심법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할때이 마음으로 하세요. 안 그러면 효과 안 납니다. 화두 하나 잘칠 때도 이목고 할때 무슨 마음으로 이목고를 해야 되냐? 진짜 고민은 하되 생각을 안 쓰고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이건 뭐냐 해야 돼요. 그럼 바로 참나 상태. 그 심법 안 듣고 이목고만 들으면 이목고를 백날 해도 진짜 뭐야 하고 머리만 더 복잡해지고 나중에 이제 막 요령만 생겨서 호흡에 맞춰서 이목고도 해보고 서서도 해보고 앉아서도 해보고 동작도 하면서 같이 해보고 어차피 다안 돼요. 천에 하나나 만에 하나는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방식 하면 다 되는 방식이에요. 이목고 할때 궁금해하되 생각은 쓰면 안 돼요. 생각으로 답 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화두는. 머리 안 쓰고 생각 안 하면서 답답해 보세요. 생각 안 하면서 고민해 보세요. 뇌안 쓰고 고민해 보세요. 참나 상태입니다. 응 하는데 뭘할게 없잖아요. 끙 하는데 할게 없으니까 정신만 모아져 있지 뭘할수 없으니까 참나 상태. 그거 하면 바로 화두가 바로 터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터질 나무아미타불하면 바로 정토에 가 있어야 되고. 이목고 하면 바로 견성에 있어야 돼요. 요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10년씩, 20년씩 해봐. 그거는요, 모르겠어요. 정성을 시험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한번 죽어봐라 이거죠. 살아남은 자만 데리고 간다. 뭐, 이런 방식의 수행법이에요. 가르쳐 주려는 건 아니에요. 혹시 유행이 살아나오면 데리고 내 제자로 삼아주겠다. 막 이런 방식은 안 되죠. 그건 올바른 보살도가 아닙니다. 보살은요, 어떻게든 매겨줘야 돼요. 진리를 매겨주고, 보여주고, 자비심이 뭔지 막 느끼게 해주고, 이 짓을 하고 다니는 게 보살이지, 그렇게 딱 암자에서 오면 한마디 던져주고,
10년 지나도 못 깨치면 안 봐주고 살아남은 자만 내 제자 삼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보살도 자체가 아닙니다. 자, 초발심 이래로 보시바라밀, 다 여기까지 했죠? 12번, 12번. 자, 수보리여, 보살 마하살은 초발심 이래로, 계속 이 말만 쓰죠? 초발심 이래로. 일찌부터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법공의 극치인 구공을 얘기하겠다. 물론 법공이니까 반야심경과 팔천성 반야경과 같은 똑같은 가르침도 얘기하지만, 구공의 경지에서 지금 반야바라밀 법공 반야를 얘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최고의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열애입니다. 무상정등 이거를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풀어놓은 거예요. 무상 최고의 정등 올바른 정각 무상 정등 정각 원만한 깨달음 무상하고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자, 요거를 초발심 보살 이래로 실천한다. 자, 이 말이 이상하죠? 이건 지금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하고 너무 통하지 않나요?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 우리 그동안 읽어온 게 뭐였죠? 이미 열애다였잖아요. 일지에 이미 열애다. 지금 그 소리예요. 일지에 이미 부처의 열애가 깨닫는 무상정등 정각을 실천한대요. 그럼 열애가 깨달은 무상정등 정각이 뭐였을까요? 육바라밀이요. 육바라밀 끝내주게 자라면 일체종지고. 근데 일지는 이미 육바라밀의 기본은 갖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애의 무상정등 정각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텅 비어 있으니까 무상정등 정각이다라고 말해도 되고요.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해요. 일지는 공을 텅빈 공, 제대로 공이죠. 구공. 텅빈 공을 얻었으니까 무상정등 정각을 실천한다. 공을 제대로 아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한편으로는 일지는 구공을 아니까 부족한 공, 구공을 아니까 무상정등 정각을 실천한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둘다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텅 비어 있는 것이 꽉차 있다. 제대로 텅빈걸 아는 건 일지요. 그러면 일주는 육바라밀을 모른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구공이 부족하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일주는 또 뭐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까요? 제대로 텅빈 것까지는 아니다 이거죠. 제대로 텅빈 공을 얻은 건 아니다. 왜? 진짜 텅빈 공을 얻었다면 탐욕도 텅 비어야 되고, 그쵸? 분노도 텅 비어야 되고, 그 파괴도 텅 비어야 되고, 산란도 무지도 다텅 비어야 되는데, 육바라밀이 안 나오는 거 보면 텅 비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에. 속에 텅 비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텅 비지 않았다라는 말하고 꽉차 있다는 말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재밌게 쓰이고 있다. 연결돼서. 여러분 딱 일주보살이 되셨더라도 내가 왜 일지 못됐느냐? 아직 더텅 비워야 돼요. 이 말도 가능하고. 육바라밀을 더 갖춰야 돼요. 이 말도 가능하다. 이 같은 말이다. 이건. 이 정도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심법입니다. 요거 아셔야 일지 됩니다. 일지 시험 때 나와요, 이거 다. 이거 안 되면 통과 못 합니다. 시험을요, 제가 봐드리는 게 아니라, 정신계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얄짤없습니다, 여러분. 딱 그 경계 만나면 털리게 돼 있어요. 경계가 옵니다. 딱 냉정하게 털린 나를 보면, 아, 요게 안 되는구나, 딱알수 있어요. 막된거 같아도요, 평소에. 몇 차례 맞고 나면, 딱, 무릎 딱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딱 나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공부기 때문에 내가 안 바뀌면 꽝이에요. 말로 포장해서 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이런 게 나온다. 연계고시 보실 때 분명히 나옵니다. 출제됩니다. 더텅 비워라. 뭔 소리냐면 나텅 비웠는데요. 법공반야를 지금 선불교 견성한 양반들이 나공 안다 텅 비웠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경계에 딱 부딪히면 뭐예요? 아집이 튀어나와요. 고집이 나와요. 안 비었네 이거예요. 이거 안 비었네. 이거 안 비우니까 안 비워진 만큼 뭐가 나와요? 육바라밀이 안 나와요. 뭔 현상이 일어나냐? 육바라밀이 안 나와요. 육바라밀이 나오려면 더 비워져야 돼요. 경계에 부딪혔을 때확 열받아서 분노가 일어나려고 할때 분노가 공한 줄 알아야 인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아직 안돼 있다네. 그래서
별 비워진 단계다. 일주보살의 법공 상태는. 일지의 법공은 더 비워졌다. 그래서 말은 같아 보여도 지금 초발심경지의 텅 빔을 말할 때는 더 깊은 차원의 텅 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의 텅 빔과 이게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텅 비었다는 측면에서는 같고 그게 이제 일주 차원이냐 일지 차원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반야바라밀이 꼭 일주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반야바라밀 경에는 육바라밀 얘기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일주 차원에서도 소화할 수 있거든요. 반야바라밀다 신경을. 일지 차원에서도 또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지는 구공 차원의 텅빔으로 반야신경을 이해할 거고 일주는 법공반야 차원의 텅빔으로 이해하겠죠. 그리고 일지는 육바라밀이 터져 나올 거고 일주는 육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토대를 갖추고 있고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고 각자 차이가 있는 차이는 있지만 각자의 관점으로 반야신경을 읽어내겠죠. 그래서 딱 반야신경은 꼭 일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일주보살만 돼도 반야신경은 다 소화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겠죠. 그런데 일지는 좀 더 다른 맛으로 소화해낸다. 되게 오묘한 얘기까지 지금 다 했습니다. 여기 잘 알아드신 분들은 아래하시기 좋은 거 새겨가시는 거죠. 자, 13번째.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 마하살은 초발심보살 이래로 보시바람에 실천하고 지게 인욕 정진 선정 반야바람에 실천하며 나아가 18가지 함께 하지 않는 법. 이거는요. 아라한하고 보살들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에서 18 불공법이라고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공법입니다. 열에만 가능한 전지전능한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요. 초발심보살은 육바라밀만이 아니라 일지 때 이미 열애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열애의 지혜와 능력이. 이 말이 또 똑같아요.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하고. 초발심 때 이미 열애의 지혜와 능력이 생긴다. 화엄경을 이미 참고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을 성취시키고 그 힘을 가지고 어때요? 열애의 힘을 못다 쓰겠어요. 중생 공부시키고 불국토 만드는 데 쓰겠죠. 여러분도 경전 쓰시겠죠, 이제. 뭐 해가지고 육바라밀 잘해서 중생 성취시키고 불국토 만들고 열애에 이르면 되느니라 이렇게 쓰면 그게 경 쓰신 분들이 그래서 쓴 거예요. 자명한 얘기만 써놓은 거예요. 초발심보살 이래로 끝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일지보살만 되면 불태전이라 사막도에는 안 태어난다. 항상 전륜성왕이 된다. 윤회하면 왕으로 태어난다. 전륜성왕은 세속의 왕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또 왕으로 와가지고 정신을 많이 잃는 것 같아요. 막 헤매다가 또 쌓아놓은 것 다 까먹고 다시 돌아가서 막 머리 치면서 왜 그랬을까 하고 다음 기회에 하고 또 와서 쉽게 말하면요. 전생의 보살도 이번 생에 와가지고 그 제대로 다시 반야바라밀을 각성시키는 공부를 못 받잖아요. 그냥 일반인으로 아무리 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와도 그냥 일반인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 선근으로 버티는 거지 반야바라밀로 하는 게 아니니까 탐진치에 겁나 취약합니다. 오히려 막 전생에 도 닦느라 못 해본 거 다 해봐야지 하면서 더 탈선할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원했던 게 이거야 이렇게 잘못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게도 많이 와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보살이 또 한 생은 그렇게 또 이런 자기 또 사회적 책임하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그냥 이 사회인으로 와가지고 또 자기 업을 풀고 가는 또 경험치도 쌓고 또 자기랑 얽힌 사람들과 업도 풀고 막. 그러니까 그 이번 생에 하는 것만 봐서 또 그 사람이 뭐다 어쩌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이번 생에 막 쓰레기짓 한 사람을 옹호 뭐 변호해 주자 이런 건 아니고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또 복잡한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다 현상계. 현상계 와서 그러니까 나보단 분명히 저 사람 나아 보이는데 하는 짓은 좀 이상하다. 뭘까? 그러면 선근 전생에 선근도 닦아놓고 해서 그 정도 좀 좋은 자리 왔을 텐데 이번 생에 공부 안 하니까 자기 탐진치 본능대로 막 가고 있는 경우들 많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또 큰 업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제 왕으로 온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경우는요 끝없이 보살도 각성해가지고 보살도로 계속 서원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각성해서 공부.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요 이 사회 전반에 지금 전국에 그 우리 그 한의사 하는 우리 학당 친구한테 들은 말이 한의사분들이 한 2만 명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만 2천 도통군자가 1주 이상입니다. 1주 이상. 1주 이상이면 안 이제 불태전에 들어가요. 지금 삼학도 일지면 안 내려간다는데 원래 지금 저기 정토경에서는 일주보살이면 삼학도로 안 내려간다고 주장해요. 팔천성 반야경에서도 그래요. 반야바라밀만 얻으면 삼학도로 안 내려간다. 그러니까 거기 일주만 돼도 도통군자 소리 들을 만해요. 1만 2천 도통군자 뽑으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그 한의사 하는 친구가 2만 명이면 전국에 깝니다. 그러더라고요. 동네마다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2만은 덜 되고 12,000 정도면 약간 좀더 멀어져도 저기 전국 쫙 깔겠네. 왜냐하면 정사 정도면 개원 가능이거든요. 그한 지부 맞출 만 하거든요. 정사 이상이면. 그럼 전국 쫙 깔겠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해드렸냐면 전국에 홍의각당이 깔리면 여러분 다음 생에 한국으로만 오면 공부 안 하기 힘들죠. 바로 어려서 부모님 손에 이끌려 홍의각당 갔다가 뭘 몰라 하다가 이건가 해가지고 그냥 초중고 막 계속 육바라밀 연구했다가 한 20살 되니까 막한 일주보살 돼서 이런 시절이 앞으로 옵니다. 이제 제가 꿈꾸는 세월 그런 시절이 오면 이제 인류는 고생 이제 안 한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간다. 할 일이 무궁무진해요, 지금. 뭐, 할 일이 없다고요? 이게 직업이에요, 보살 직업.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홍의각당과 함께하는 많은 보살들이 나오셔서 종교 달라도 좋으니까 저희는 이런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같이 해서 개벽을 해봤으면. 개벽이 새하늘 새땅 열렸다는 소리입니다. 10개자, 10벽자. 새천지 열렸다 해서 개벽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게 개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나 다 같은 소리예요. 지금 개벽 바라는 우리 민족은 개벽이라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거. 한자로 얘기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신천지 아니에요? 한자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천지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새누리. 우리말로 하면 새누리. 전혀 새롭지 않은 새누리. 아무튼 좋은 말이 자꾸 쓰이는 이유가 그게 원래 또 이렇게 방귀가 잦다 보면 큰거 나오는 법이거든요. 뭐가 이렇게 자꾸 징조가 오는 겁니다. 이상해, 이상한 게 나오는 것도 큰 도가 나오기 전에 이상한 잡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미륵불 나오기 전에 오만 사이비들 다 나온다고 예전부터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인과가 막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계속 공을 들여온 거예요, 나름. 뭐 하나 터트리려고. 저 서양이 과학적으로 계속 뭔가 터트리고 있죠? 실리콘밸리 막. 우리나라는 저기 계룡산인 신도안밸리. 온갖 사이비 종교들 다 모여가지고 서로 연구하고 정보 교류하면서. 다 옥황상제들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뭔가 자꾸 하는 게 좋아요. 하다가 뭐가 나오지? 아무것도 안한 데서는 안 나와요. 계속 지금 우리가 개벽 주장하고 한민족이 연구해 온 지가 160년 됩니다. 최순 선생이 개벽 주장한 지 160년 됐어요. 이렇게 계속 뭔가 개벽, 지금도 개벽, 우리나라에 뭐 재림 예수만 한 100명 정도 되고, 메시아들은 뭐 천지죠. 그래서 자기 방에다가요, 이렇게 세계의회 이렇게 써놓은 분들 많아요. 좀 멀리 가신 분들.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이제 집에서 자기 방에다가는 여기가 뭐 북극성, 이쪽 방에다가는 뭐새 구경천. 그럼 방에 들어갈 때 기분 나잖아요. 요게 좀 민망하면 방에다가 육바라밀, 반야실, 보시실. 그러면 그방 들어갈 때는 이제 보시 한번더 생각하고. 화장실 이름을 보시실, 뭐 이런 데. 지게실, 뭐 인욕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 법궤를 꾸미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뭔가 해봤어요. 저는 결과가 좋으면 다 좋게 될 거다.
그 결과를 내야지 좋지. 결과 안 나고 이러다 끝나면요. 이러다 이 나라가 망했지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런데 결과가 나버리면 이러려고 옛날에 그렇게 막 난리였구나. 이렇게 좋게 결과가 나, 그 과거도 좋게 해석이 됩니다. 의미가 달라져요. 지금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그 소리고요. 그러니까 정치 좀 복잡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정치인들 원래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뽑았지. 뭐 새삼 놀래고 이럴 그럴 차원은 아니잖아요. 국민이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이 지금 깨어가지고 정신 차리, 중심 딱 줏대 갖고 도 닦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런 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더 단련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15번 가면 보살 마하살은 초발심 보살 이래로 일체의 선근을 다 갖추고 있다. 육바라밀의 선근이에요. 보시의 역량. 보시도 해본 사람이 더 잘하겠죠. 그게 선근이에요. 남한테 베푸는 그 역량. 그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역량. 공덕이기도 하고 선근은 공덕을 쌓는 역량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한 근기를 많이 갖춰라. 그럼 보시 지계도요. 계율을 자꾸 지켜버릇한 사람이 지계의 역량이 생기지 아무리 견성을 했어도 계율 안 지켜보고 남한테 죄되는 짓 금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요 잘 못 막아요. 습관이 튀어나와 버려요. 아무리 견성을 해도 일체가 공하다 해도 공한 줄 아는데 튀어나온다니까요. 미치죠. 일체가 공하다 해도요 저건 꼭 사야 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에고가 공한 줄 안다고 업장이 털리지 않아요. 공한 줄 안 거죠. 그 다음 또 본격적인 업장 관리가 들어가는데 그게 선근, 육바라밀 선근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선근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많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발신 보살은요, 육바라밀의 선근을 두루 갖추는 것을 배운다. 그러니까 이미 갖췄지만 더 갖춰야 돼요. 왜? 열애의 경지까지 가야 되니까. 선한 근기를 다 배우면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마땅히 일체종지를 얻게 된다. 부처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부처되는 법은 간단하죠. 육바라밀의 선근을 쌓으면 됩니다. 육바라밀 역량을 키워가면 됩니다. 16번 이런 보살은 초발신 보살 이래로 소유한 보시의 선근 이미 그동안 갖고 있는 보시의 역량이 있겠죠. 남한테 베풀 수 있는 역량 보시의 선근으로 일체 중생을 위하고 나아가 닦은 지혜의 선근으로 모두 일체 중생을 위하고 자신만을 위하지 않는다. 여기서 지금 생략된 게 보시하고 지혜만 얘기했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생략돼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보시 지계의 인욕인데 보시부터 나아가 마지막 지혜까지 모두 모든 중생을 위해서 닦지 자기만을 위해서 닦진 않는다. 이게 보살이죠. 보살 마하살은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최고의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무상 정 등정각을 구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열애가 되는 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되려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을 도와주려고 열애가 되려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 마하살은 초발신 보살 이래로 육바라밀을 행하여 공성의 진리, 무상의 진리, 무작의 진리에 안주한다. 지금 무작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지금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승불교는 뭘 강조한다고 했죠? 무상, 고, 무아. 현상계는 무상하다. 현상계는 내 뜻대로 안 된다. 현상계는 내 것이 아니다. 자, 이거는 연기하는 현상계 위주의 가르침을 현상계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는 소승불교가 잘합니다. 그런데 대승은 현상계를 현상계로 보지 않고 뭐로 봐요? 절대계의 나툼으로 봐버리니까 바로 절대계인 공성으로 바로 파고 들어갑니다. 절대계. 그래서 대승에서 뭘 강조해요? 무상고 무아처럼 공성은 공하다. 거기에는 무상, 여기는 그 영원하지 않다의 무상이 아니고 형상이 없다. 이원성이 없다. 거기에는 무원, 원하는 게 없다. 더 원할 게 없다.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외우기 쉽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이미 실천하고 계시다고요. 공, 몰라, 괜찮아. 몰라, 형상을 모르겠다. 괜찮아. 바라는 게 없다. 딱 좋다. 참나 자리는요. 공하고 이원성이 없고 더 바랄 게 없는 자리가 참나 자리입니다. 현상계는 바랄 게 있지 왜 없어요. 항상 더 나은 게 있죠. 그래서 공무상 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육바라밀을 행하여 공성 무상 무작 여기서 무원 대신 무작을 넣는데 무작은 뭘 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지을 게 없다.
텅 비어 있고 형상도 없어서 지을 것도 없는, 더 바랄 것도 없는 그 자리에 안주한다. 그게 구공입니다. 텅 빈 공, 진짜로 텅 빈 공에 안주하니까, 자, 아까 얘기한 논리로 가볼까요? 일지보살은 육바라밀을 행하여 진정으로 텅 비어 있는 그 공성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육바라밀도 터져 나오는 겁니다. 육바라밀도. 이해되시죠? 그리하며 능히 일체의 성문과 독각을 경지를 넘어서며 불태전의 경지에 안주하고 부처의 도에 청정하다. 이미 불지의 맛도 나오고 불태전의 맛도 난다 할 때 이때 불태전이 팔지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도 아직 아닌데 부처의 맛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태전도 진짜 불태전은 팔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일지만 가도 불태전, 무상에 안주하면 불태전이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팔지는 뭐에 안주해요? 무상에 안주하면. 진짜 형상이 없이 텅 비어 있다면 오히려 육바라밀이 제대로 나와요. 자, 무상에 안주했다는 건 업장이 털려가지고 공에서 공이 원래 움직이면 육바라밀로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일주보살만 돼도 이해했던 거잖아요. 만법이 공한 줄 알면 보시할 때 보시바라밀을 하게 된다고. 인욕할 때 인욕바라밀을 하게 된다고. 깨끗한 인욕을 하게 된다고. 왜? 아니 일체가 공한 줄 아니까 욕심낼 게 없고 집착할 게 없으니까 당연히 베풀어도 깨끗이 베풀고 참아도 한을 남는 참음이 아니죠. 계율을 지켜도 억지로 지키는 계율이 아니라 텅 빈 청정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겠죠. 일주만 돼도 벌써 육바라밀 하는 게 실력이 달라지는데 다 공성에 안주인데 공성이 깊어져 가니까 때가 더 벗겨져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집이 좀 더 벗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공성에 안주해 있더니 육바라밀이 솟구친다. 솟구치기만 해도 좋은 거지만 진짜 좋은 건 뭐예요? 더 업장을 털었더니 어떻게 돼요? 공성에 안주만 했는데 육바라밀이 척척 맞아 떨어진다. 일지와 팔지 차이는 이겁니다. 일지는요, 뭔 일이 터지면 육바라밀을 두루 실천 안 하면 마음이 찜찜해요. 육바라밀이 들썩해요. 근데 육바라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들썩한다는 얘기. 즉 상대방 입장 배려 안 하고 넘어가면 찜찜해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내가 죄 짓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이게 균형감각이 있어요. 뭐 하나 안 빠뜨려요. 그래서 그리고 자명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현실을 인욕해야 되고 정진하지 않으면 찜찜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찜찜해요. 이게 자동으로 출동해요. 그래서 일지지 그걸 잘한다는 건 아닌데 팔지는 놀라운 경지인 게 팔지는 건드리면 그냥 실천했을 때 정확하게 딱 결과물까지 나와버려요. 딱 떨어져 버립니다. 팔지부터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지부터는 이 말이 가능해요. 나는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다.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팔지부터는요, 육바라밀을 어길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 그냥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터져 나와서 완벽하게, 완벽이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현상계에서는. 하지만 항상 욕심을 누르면서 양심이 승리하면서 육바라밀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처신하게 만들어요. 그럼 육바라밀 분석을 안 해도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들어맞는 경지. 업장이 더 비워졌죠. 그런데 그거를 무상 안주, 텅 빔에 안주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또 불교의 오묘한 맛이라고요. 진짜 공성에 안주했네 소리는 언제 들어요? 팔찌에. 그래서 왜 팔찌가 부처예요? 공성이 불성이니까. 진짜 불성이 안주해버렸다니까요. 움직이면 육바라밀이 그냥 나와버리는, 자동으로 육바라밀이 구현되는 공성에 노력을 안 해도 안착해버린 이경지면 이 양반은 부처님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혈육을 갖고 있지만 부처님이죠. 성령대로만 산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팔찌부터는. 그래서 팔찌부터는 열애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안 가도 열애고요. 자, 밑에 보세요. 각주. 대승교학의 십지체계에서 불태전은 일반적으로 무생법인 그 불생불멸하는 진리에 대해서 인가를 얻은 경지인데, 무생법인이란 말은 같은데 얻은 진리가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리는 원래 불생불멸의 공성에 있는 새겨진 진리이기 때문에 공을 깨달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생겨난 적이 없는 진리를 알아냈다 그러는데, 일주 진여안주가 있고 일지 법신안주가 있고 팔지 무상안주가 있어요. 법신안주의 심화를 말하는데, 근데 말이 팔지지 칠지부터는 팔지가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칠지에 칠식의 아집에서 벗어나서 무상 육바라밀을 갖춘 그 텅 빈 공성에 안주는 해요. 칠지부터는. 근데 칠지는
예 쓰지 않아도 안주하는 건 아니에요. 미세한 노력만 있으면 안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팔찌는요, 진짜 이제 막 삐뚤어지려고 해도 삐뚤어질 수 없는 경지예요. 그래서 팔찌부터 확실하게 열애라고 봅니다. 그래서 칠지부터는 사실은 열애라고 봐도 된다. 그래서 팔찌를 불태지, 부동지라고 한다. 자, 원효스님의 말씀 들어보실래요? 칠지 이하에서는 아공, 복공의 두 가지 지혜가 일어날 때, 반야바라밀이 명확히 출동했을 때는, 현행할 때는 칠식의 그 분별 아집이 현행하지 않다가, 현행하지 않음이 칠식의 분별 아집이죠. 반야바라밀에서 만약에 딱 벗어나서 아공, 복공, 여러분 보세요. 참나 상태에서 아공, 복공을 정확히 깊은 선정 아니어도 돼요. 깨어서 아공, 복공을 인가할 정도의 선정이면 돼요. 참나가 그 정도는 드러나서 아공, 무상고 무아를 투철히 꿰뚫어보고 마음법이 본래 공함을 투철히 꿰뚫어보는 경지에 있을 때는 자명하니까, 지금 양심이 출동한 거죠. 자명하니까 욕심이 어떻게 못하다가 출관, 이 반야바라밀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의식이 다운되는 순간? 원효스님이 정확히 써놓으신 거예요. 벗어나는 순간 세속의 영향을 받아 마음이 멋대로 움직여요. 또 막 탐진치가 확 일어난단 말이에요. 칠지 이하는 여전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지 이상이 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 버리니까 단계적으로 우리가 벗어나 일지에서 조금, 이지에서 조금 이렇게 칠식의 아집이라는 건 칠식은 에고의식입니다. 에고의식이 갖고 있는 나한테 유리한 건 좋고 나한테 불리한 건 싫다고 하는 그 마음은 칠지보살까지도 그게 계속한다. 다만 이지는 좀 더 반야바라밀에 오래 머물겠죠. 삼지는요. 더 오래. 그런데 아무튼 벗어나면 흔들리는 건 똑같다. 그런데 칠지 이상에 가면 어떻게 되냐. 오랜 시간 그냥 쭉 관상 반야바라밀이 자동으로 늘 그 뭐죠? 24시간 알약이 그냥 뭐 검사 바이러스 검사하듯이 그 일주보살 이상만 해도 막 지혜가 그렇게 검사합니다 얘기하지만 검사 안 하는데 치료는 잘 못해요. 보면서 당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칠지는 딱 검사하면 잡아버려요. 그래서 칠지 이상은 오랜 시간 관에 들어있으니 칠식의 그 아집이요 영원히 현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칠지부터는 벗어난다. 에고의 그런 분별심에서 벗어난다. 죽이죠. 칠지 되면 살만하겠죠. 여러분 진짜 안 되는 것들이 벗어나는 게 칠지입니다. 지금 잘 안 되시죠? 죄송한데 삼지대도 사지대도 오지대도 그게 좀 줄어드는 거지 안 되는 거는 계속 안 이 공부라는 게 실질적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치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육바람이 이건지 아는데도 내 탐진치가 막아서 못하게 해요. 요만큼 내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칠지들은요, 칠지 이상은 육바라밀이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예수님 같이 나는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돼. 그 말 하실 수 있는 분은 칠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지가 육바라밀이 들썩한다고 해서 칠지가 못 돼요. 왜냐하면 깨어 있을 때는 육바라밀이 나오는데 또 흔들릴 때는 육바라밀이 그 뭐 24시간 지켜준다고 하지만 못 잡아내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 지켜준다고 하는데 막상 탐진치가 세게 일어나면 휘둘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반이라고는 다르죠. 안 되는데는 알아요. 그런데 힘이 약해요. 그런데 칠지 이상은 미세한 알아차림만으로도 제압해버려요. 탐진치를. 왜 그러겠어요? 업장이 엄청 털려서 그래요. 털고 또 털고 또 털었더니 이제 그런 장애물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육바람을 하려고 할 때 별로 안 막는 거예요. 누가 안 막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안 막는데 또 사람마다 또 센 게 있거든요. 센 업장들이 있으면 칠지도 흔들립니다. 흔들리지만 절대 욕심한테는 안 지고 문제를 풀어낸다는 거예요. 양심 51% 이상으로. 제가 늘 말씀드려서 다른 말로 하면 제 식으로 말씀드리면 양심 51%로 늘 살아가신 분들은 칠지 이상이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 분들이 사는 세계가 북극성이고 저기 불교에서 말하는 색구경천입니다. 부따들이 사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토도 일반 정토가 아닙니다. 부처들이 사는 정토가 있어요. 그 정토에 태어나는 조건이 언제 어디서나 이 아공, 복공, 구공의 반야바라밀이 탐진치를 제압할 수 있는 경지. 그래서 절대 양심 51% 이하로 순간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결론이 절대 51% 밑으로 안 떨어지는 이런 분들은 뭐 어디 가서 삐뚤어진다고 해도 육바람일 하고 있는 경지죠. 어쩔 수가 없는 경. 막 벗어버리고 싶다 육바람일을 막 이런 경지죠. 그냥 계속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육바람일만 하고 있는 그게 완전히 자기의 이제 제2의 천성이 돼버린 경지인 거죠. 자, 이제 그 얘기를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18번, 18, 19, 22 다 같아요. 같은 얘기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볼게요. 18번 먼저 볼게요. 이제야 이제 90으로 온 거예요. 90의 이제 핵심을 봅시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만법에 머물지 않고 반야바라밀에 안주하는 중에, 그러니까 만법에 머물지 않고는 만법이 공한 줄 알면서 반야바라밀에 안주하는 중에, 이게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랑 비슷한 표현이죠. 그러는 중에 첫째, 베풀 법이 없기에 응당 보시바라밀을 두루 갖추니 베풀 것도 없다. 그런데 또 베풀고 있잖아요. 이 부분 설명이 잘 안 된다고요. 베풀 게 없다면서 또 베풀고 있어요. 그렇죠? 뭐가 베풀게 하냐는 거죠. 그게 공성 안에 갖춰져 있는 진리의 종자들이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시죠. 베풀법이 없기에 그러면 법공이고요. 그런데 응당 보시바라밀을 갖추니 이거는 구공입니다. 그런데 왜 갖추느냐. 베푸는 자와 받는 자와 재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만법이 공하니 제대로 보시바라밀을 갖추게 된다. 여기서도 지금 구공은 안 나오고 있죠. 느끼세요? 구공의 기초만 나오지. 아우, 아직도 후련하게 아까 구일체 묘상공처럼 보시를 갖추고 있다. 공 안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보시바라밀을 반야바라밀에 안주하면 보시바라밀을 갖추니 왜 갖춥니까? 베푸는 자도 베푼 뭐 받는 자도 재물도 없기 때문이다. 이건 아직 그 구공의 기초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써놓은 거예요. 인색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공성 안에는 인색함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칠식 아집의 작용인 인색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베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공성은 우리로 하여금 베풀으라고 명령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제일 후련합니다. 근데 이제 곧 그 근처로 가요. 근데 지금 아직도 다 공하니까라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하면 보시는 왜 하냐고요? 왜? 여전히 확 들어가고 있진 않죠? 지게바라밀을 갖추고 있다. 왜? 죄와 죄가 아님을 얻을 수 없기에. 한마디로 죄를 얻을 수 없기에 죄도 공하니까 죄를 안 지어 그 자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맞단 말입니다. 저는. 마음이 요동하지 않기에. 여기서는 또 나왔죠. 하다가 설명이 딱 나왔어요. 요동과 요동하지 않음이 없기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는데 마음이 요동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동이라는 것도 공하니까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니까 뭐가 나와버려요? 인욕바라밀이 나와버린다. 심신이 정진하여 늘 정진하고 있대잖아요. 그럼 정진이 공성의 명령이죠. 공성이 갖추고 있는 본래의 공덕이죠. 나태하지 않기에 나태함이 공하니까 정진바라밀이 나와버린다. 자, 앞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헷갈리게 했지만 지금 뒷부분부터는 구공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거예요, 포인트가. 이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긴 시간 달려왔습니다. 요동이 없으니까 분노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마음이 요동해가지고 화나지 않으니까 인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태하지 않으니까 정진 덩어리니까 정진이 나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왜 정진바라밀을 해야 돼요? 공성은 텅 빈, 자 보세요. 텅 빈 공성이 멈추겠습니까? 자, 왜 다른 그 악의 종자가 공성에서는 없느냐? 이 텅 빈 공성이 인색함이 있겠습니까, 여기? 나와남이 없는데, 나와남이 둘이 아니니까 보시죠, 오히려. 나와남이 둘이 아니니까 나와남을 하나로 사랑하라가 나와야지 둘의 이원성이 없으니까 인색이 나오면 안 되죠. 나와남이 둘이 없는데 남한테 죄를 짓겠다는, 나조차고 남한테 죄를 짓겠다는 마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오면 안 되죠. 텅 비어있는데 거기 분노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분노죠. 나올 수가 없죠. 텅 비어있는 중에 텅 빔이 멈춥니까? 쉬지 않는데 어디서 나태가 나옵니까? 텅 비어서 고요한데 왜 산란한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잡념, 망상이 왜 나오겠습니까? 텅 비어있는 중에 모른다, 안다가 있나요?
근데 모른다 안다를 없는 그 상태는 뭐죠? 자명해요, 그냥. 공성은요, 우주를 어떤 식으로 인과법을 굴려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의문이 없는 자리예요. 텅빈 중에 의문도 없어요. 그게 자명입니다. 자명해요. 그럼 여러분, 공성이 딱 공성을 구현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텅 빔을 아셨고, 텅 빔을 쓰신다면 남을 대할 때 남을 사랑해 줄수 있어야 돼요. 내 욕심을 공하다 하면서 사랑을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지게 유혹이 와도 유혹이 텅 비었다 하면서 계율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개인적인 분노가 올라와도 공분하고는 다릅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게 텅 빔을 알고 참나는 성내지 않는다 하면서 인욕할 수 있어야 되고, 나태해지고 싶을 때 에고가 나태하는 거지 참나는 공성은 나태하지 않는다면서 정진할 수 있어야 되고, 근원적 정진력을 끌어내야 되고, 근원적인 선정력, 에고가 요동하는 거지 산란하거나 혼침하지 참나는 본래 고요하다고, 공성은 본래 고요하다고, 선정을 끌어다 써야 되고, 공성은 본래 자명하다고, 지혜를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를 공성에서 끌어내서 쓸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구공입니다. 지금 구공 얘기를 겁나 어렵게 하고 있죠. 빨리 얘기를 하라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심신이 정진하여 나태하지 않으니, 또 보세요. 산란하지 않고 탐내지 않으니, 그 지금 부정적인 것만 공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응당 선정바라밀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일체 법에 집착, 법집이 없으니 응당. 아니, 공성이 마음법이 공한 줄 아는데 마음법이 공하지 않다는 집착이 있겠어요? 진리를 바로 꿰뚫어 보니까 반야바라밀이 바로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저기 19번도 똑같아요. 보세요. 보시바라밀도 반야바라밀이다. 왜냐? 아끼고 탐냄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막 구공 막 나오죠. 그러니까 인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해야 되는 거고. 세존이여, 지게바라밀도 알고 보면 반야바라밀이다. 왜냐? 뭐가 없는 줄 알아서 지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냐? 파괴가 없는 줄 아니까. 계율을 어긴다는 게 에고의 세계에서나 가능하지. 텅빈 공에서 무슨 파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게바라밀이, 반야바라밀에서 나오는 거고. 인욕도 반야다. 왜? 이제 여기서 또 인내와 인내하지 않음을 써서 약간 또 헷갈리게. 이거 두개 나오면 중생은 또 헷갈려요. 엉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엉터리 가위바위보 하는 분 있죠? 가위바위보. 그래서 늘 내면 지능 쪽만 내는 애. 상대방 가인데, 가위 내고 있고, 있죠. 이거 내야 되는데. 뭔 얘기냐면, 인내와 인내하지 않음이 둘다 공하다 그러면, 뭐, 인내하지 않음을 쓸 수도 있잖아요. 다 공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 오류, 함정이 있다고요. 둘다 없다는 얘기는 뭐로 이해하시라고요? 인내도 없고, 인내하지 않음도 없다는 얘기는, 인내하지 않음이 애초에 없다는 거예요. 이원성의 세계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냥 인욕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써놓은 거예요. 그냥 인욕이 나와야 된다. 인내하지 못함이 없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본성 자리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선악의 이원성이 없다는 얘기죠. 악의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지. 뭔 얘기예요? 순선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본성에 선악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세계가 아니라고요. 우리 본성은 텅 비어서. 그러니까 인욕과 인욕하지 않음이 싸우는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인욕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참나를 제대로 한다면, 공성을 제대로 한다면 그냥 인욕이 나와버리지. 인욕하지 않고 싶다. 이건 에고가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원성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분별이지. 공성엔 그런 거 없다. 이겁니다. 정진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다. 왜냐? 나태나 정진이 없기 때문에. 이때도 뭐라고 하셔야 돼요? 나태나 정진이 없다는 거. 둘 간에 싸우고 있지 않다는 거. 왜? 정진 그 자체니까. 이렇게 풀어드려야 됩니다. 선정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다. 왜냐? 고요와 산란이 없다는 건 둘이 대립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고요 덩어리란 얘기입니다. 어리석음과 지혜가 대립하지 않는 게, 즉 무지가 없는 반야바라밀이 우리 공성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뒤에도 같은 얘기가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21번으로 바로 갈게요.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 행할 때 마음법 자체의 형상이 텅 비어 있음에 들어간다. 이렇게 육바라밀이 꽉 갖춰져 있어도요, 그래도 텅빈 거예요. 그 자리는 텅 비어 있는 게 우리 참나 자리입니다. 사리불이여, 22번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모든 바라밀을 두루 갖춘다. 텅 비어 있는 중에 또 뭐가 있다고요? 육바라밀이 꽉차 있다.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정자가 꽉차 있다.
그 종자로만, 여기 아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종자가 들어있다는 건요, 현상계로 그게 발현이 안돼 있다는 의미지, 절대계 세계에서는 퍼펙트하게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현상계 입장에서 씨앗이라고 부르는 거지, 여러분. 텅빈 공성 안에 육바라밀이 종자로만 있을까요? 아니요. 꽉차 있어요. 이미 구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나 세계에서는 나와 남이 없어요. 보시. 나와 남이 없으니까 남한테 죄를 짓지 않아요. 지게. 거기 분노가 없어요. 인욕. 이미 인욕이 이루어져 있다고요. 육바라밀 덩어리입니다. 참나 자체가 이미. 그런데 현상계 입장에서 보면 씨앗이라는 거예요. 현상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참나 자리에 불성이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다 이 말도 맞는데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잠재만 잠재리적으로 있지 참나 자리에 잠재돼 있지 발현은 안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참나 자리에서는 완벽히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나 각성만 하면 보시바람이 터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명상만 조금 하셔도 자비심이 일어나죠. 명상 기운이 가시면서 자비심도 사라져서 그렇지 명상하실 땐 대자대비해져요. 참나가 자비심 덩어리라 참나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 자비심이 여러분도 에고도 같이 공명해서 자비심 덩어리가 돼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가족이 명상을 방해하면 확 화가 납니다. 화딱지가. 그럼 그때는 어디 가고 없죠. 그런데 잠깐은 올라오죠. 참나를 만나면 계속 육바라밀이 올라오는 이유가요. 원래 살아있는 물건이에요. 공성 안에는 육바라밀이 꽉차 있어요. 전지전능한 상태예요. 거기 접속했기 때문에 에고도 같이 알아버리고 같이 능해집니다. 그게 약해서 그렇지. 업장이 털리는 만큼 강해집니다. 그 힘이. 그래서 일지부터 십지까지 또 단계를 밟아가요. 육바라밀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일지가 완벽히 안에 있는 십지가 된다고 해서 뭐 별다른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전지전능을 온전히 끌어낸 것뿐이기 때문에 일지보살만 돼도 전지전능의 힘을 갖추었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참나가 원래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지부터 이미 열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는요. 참나가 열의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그럼 나는 무능한데 성령이 무능할까요? 성령은 퍼펙트하잖아요. 나는 무능하지. 그래서 성령이 온전히 내 안에 임하셨다 그러면요. 내 안에 전지전능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미 나한테 임한 거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화엄경 기독교랑 똑같아요. 우리 안에 열의 전지전능이 임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역량이 안 돼서 발현을 못 시켜서 그렇지, 이미 임하셨다. 그게 일지부터는 이미 임하셨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리불이여 보살 마하살은 초발신 보살 이래로 보시 지게 나아가, 여기 인욕 정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아가 불태전의 경지까지 나아가고, 끝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초발심 일지보살만 되면 육바라밀 잘하게 되고 불태전보살이 돼서 안착하게 되고 법신자리에 사막도에 안 떨어진다. 이제 성불 확정이다. 계속 부처가 되는 길만 남았다. 요선입니다. 자, 지난 시간 제가 읽어드린 책인 팔천성 반야경은 계속해서 일주보살 중심의 설명이었다면 법공반야 지금 확실하게 다르죠. 지금 마하바라밀경은 팔천성 반야경을 안고 가다 보니까 비슷한 설명도 있지만 계속 일지, 초발심지 일지를 강조하고 나아가서 구공 쪽으로 계속 설명이 나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이런 구공이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거는 화엄경이나 그런 유마경, 그리고 더 뒤에 더 자세히 표현되기는 아까 말한 뭐 보조경 같은 것도 있고 또 대승기 신론 같은 데 가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요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난 시간에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대승기 신론에 뭐라고 돼 있었냐? 10페이지입니다. 요걸로 끝내겠습니다. 10페이지 각주 보세요. 대승기 신론. 대승기 신론에 오면은 명확하게 구공이 선포됩니다. 보세요. 진리의 본성은 본래 탐욕이 없음을 본체로 삼기에 진리의 본성에 순응하여 보시바라밀을 닦아야 한다. 이렇게 해주면 제일 후련하죠. 정말 답답했는데 이게 이걸 읽으니까 좀 사이다네요. 막 말할 듯말듯 하는 그런 어우 답답해. 이건 너무 후련하죠. 진리의 본성은 생겨먹기를 오염되지 않고 오욕의 허물에서 벗어나서 본래 청정하기에 그거를 이 본성에 순응하여 내가 지계를 안 하고 싶어도 본래 내 참나가 생겨먹기를 청정하니 어쩔 수 없이 순응하여 지계바라밀을 닦는다.
이러니까 육바라밀을 해야 되는 거고, 육바라밀을 해야만 부처가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본래 본성은 육바라밀의 종자를 갖고 있고 육바라밀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번, 진리의 본성엔 본래 고뇌가 없어서 성내거나 번뇌를 벗어나 있기에 이걸 이해하여, 이해를 내가 해야 돼요. 이게 반야예요. 구공반야를 얻어서 진리의 본성에 순응해서 인욕바라밀을 닦아야 한다. 이게 구공반야를 이제 체험해가는 단계입니다. 왜 체험에 닿는 단계라고 하냐면, 이게 자명해지면, 이것들이 다 깨뚫어지면 일지보살이에요. 이건 지금 일지보살은 아니에요. 일주가 일지되는 과정에서 구공을 공부해가는 과정을 써놓은 거예요. 왜 육바라밀을 하느냐? 공부하다 보니까 내 진리의 본성이 나태함이 없기에 본성의 순응에서 정진바라밀을 닦고 있다. 내가 지금 일주에서 일지 가는 길입니다. 지금 내 진리의 본성이 항상 안정되어 있어서 어지럽지 않은 게 본체기에,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내 본성의 순응에서 선정바라밀을 현실에서도 실천하고 있다. 마음이 아무리 역경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야, 진리의 본성은 흔들리지 않아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현상계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 선정바라밀을 닦고 있다. 진리의 본성은 본래 광명함이 본체기에 현상계에서도 사리 판단이 잘 안 될 때, 야, 에고가 흔들리는 거지, 탐진치가 흔들리는 거지, 너의 진리의 본성은 본래 광명에서 답을 알고 있어 라는 걸 알고 반야바라밀을 행하더라. 똑같은 원리로 마음이 인색에 빠질 때, 탐욕에 빠질 때 이제 어떻게 행동해요? 너의 진리의 본성은 본래 탐욕이 없어 라고 하면서 보시바라밀을 행했다는 거예요. 좀 맛이 다르죠. 일체가 공한 줄 알고 행했다라고만 설명하는 거랑 달라지죠. 이게 구공의 맛입니다. 유혹이, 누가 날 유혹해서 기후를 파괴로 인도하려고 할 때, 너의 진리의 본성은 본래 유혹에서 벗어나 있어. 더럽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청정해라는 걸 각성해라고 하면서 그 진리를 붙잡고 지게바라밀을 실천했다. 이게 살아있죠, 벌써. 그러니까 텅 빈 공이 아니라 이제 꽉 찬 공입니다. 진리로 꽉 차 있는 공.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누가 나를 분노시킬 때, 화딱지가 날 때, 너의 진리의 본성은 본래 성냄도 번뇌도 요동도 없어 라고 딱 자각하고 인욕바라밀을 실천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또 나태해지려고 할 때, 너의 진리의 본성에 나태가 있냐? 없어. 이게 텅 비어 있어라는 것의 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텅 비어 있음을 알고 참나에 새겨져 있는 진리의 종자, 적극적으로 진리의 본성, 진리의 종자, 법계의 법성의 법계의 명령, 법성의 명령, 법계의 명령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꿰뚫어보고 육바라밀을 지킬 때 여러분이 진짜 거듭나는 겁니다. 일지보살. 느낌 오시죠? 반야바라밀의 지금 극치가 구공으로 끝난다. 그 이후는 뭐냐? 일지부터 십지까지는 일지보살 때 이미 답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알았잖아요. 법계의 본성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럼 십지까지는 뭡니까? 그냥 노련해지는 것뿐이에요. 육바라밀이. 일지만 가셔도 돼요, 여러분. 톨게이트 통과했다고 제가 인가해드립니다. 뭐 우주가 해드리는 거죠. 자, 이제 결론. 일단 일주는 확보하라. 그리고 끝없이 일지를 도전하라. 일주를 확보해서 아공, 복공, 반야 상태에서 불태전을 이룬 다음에 더 깊이 파들어가서 내 본성이 육바라밀로 생겼다는 걸 이해하고 육바라밀을 열심히 실천하는 중에 저게요, 화엄경, 아니 저기 대승기 신원에 써놓은 이경지가요, 일주보살 초입이 아니에요. 일주보살 공부가 꽉 찼을 때를 써놓은 거예요. 처음에 그냥 법공으로 하면 보시가 이루어지고, 법공으로 하면 인욕이 잘 되고, 법공으로 하면 육바라밀 분석이 잘 되고로 처음에 일주보살이 시작했다가 점점 이해가 깊어지다가 이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아, 공한 중에 이렇게 내 참나가 생겨먹었네. 알고 육바라밀 하는 이 경지가 이제 완숙해지면 일지보살에 들어갑니다. 이 경지가 일주와 일지요 사이에 깨닫는 거예요. 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지금 공부 완벽하죠. 팔천성 반야경으로 일주보살의 경지를 알고, 지금 마하반야바라밀경과 대승기 신론을 통해 일주에서 일지 가는 공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왜냐하면 마하반야바라밀경이 일지만 얘기하고, 일지를 주로 얘기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사실 일주에서 일지 가는 길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야바라밀이 어떻게 육바라밀로 이어지냐를 설명하는데 공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지는 저런 말도 원래 필요 없죠. 일지는 뭐예요? 그냥 반야바라밀 안에 육바라밀 다 들어있더라 하고 그냥 알아요. 내 참나가 내 공성이 육바라밀로 꽉 차있다는 거 알아요. 내 그 진여의 본성이 육바라밀이라는 것도 알아버린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우주에서 답이 나와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지보살부터는 자유입니다. 예전에 그 원불교 출가위가 일지보살이라고 강의 하나,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 강의 때 해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 소태산 선생이 정확히 설명해놨어요.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을 마치 막 그대로 잘 연구해가지고 써놓으신 것처럼 진리가 원래 하나니까 뭐라고 해놨어요? 출가위, 내 집안에서 벗어나서 우주를 내 집안으로 삼는다. 내 본성 알아버린 양반은요, 우주의 본성을 알아버린 거라 이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우주 모든 중생의 치료법을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암 치료제가 주어져 있고 온 우주 중생이 지금 암 걸렸대요. 그럼 여러분 우주가 내 집안일이 돼버려요? 안 돼요? 지구까지만 하고 말자 이렇게 생각이 되실까요? 이제 온 우주에 탐진치 있는 모든 중생은 내 책임이 돼버려요. 그리고 아공, 복공, 구공을 얻었기 때문에 실제로 온 우주가 내 참나 작용이라는 것도 알아버렸고 치료제도 나와버렸고 그럼 이제 온 우주를 방문해서 치료해주고 다녀라. 이게 그냥 당연한 귀결이에요. 그게 원불교에서 말한 출가입니다. 집 벗어난 이제 우주가 내 집안이 된 경지. 그 극치가 되면 뭐가 돼요? 열애. 열애는 몇 지부터요? 7지, 8지 이상부터 열애입니다. 종교, 뭐 원불교건 불교건 뭐 기독교건 뭘 갖다 대보세요. 다 맞게 떨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7지, 8지 이상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성령의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한다. 그럼 성령의 뜻이 뭘까요?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지에 반야요. 이래야 예수님까지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 문고판 낼 때 산상수훈 인문학 책 뒤에 보면 예수님 어록에서 육바라밀을 뽑아서 따로 알아보기 쉽게 제가 정리까지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육바라밀의 삶을 사셨다 하는 참고하시고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